안녕하십니까, 욜로초입니다. 캐나다의 나이아가라 폴스를 가려고 하고 있고요. 캐나다 친구인 석기랑 같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수기여서 사람이 많지 않고 좀 춥습니다. 추워서 일단은 패딩을 장착하고 나왔고요. 제가 묵고 있는 호텔은 여기입니다. 4포인트 바이 쉐라톤이라는 호텔인데요. 리뷰를 했으니까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캐나다 나이아가라 폴스랑 미국 나이아가라 폴스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춥네요. 어쨌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뱀! 생각했던 것보다는 미국 쪽 나이아가라 폭포는 작습니다. 아, 근데 그 크다고 느껴지는 게 이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좀 무거운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레인보우 브릿지 미국. 저기는 그러면은 버팔로 쪽이야? That's Buffalo. 아, 저기는 버팔로라고 합니다. 캐나다 쪽에 나이아가라 폭포에 와 있고요. 확실히 미국 폭포보다는 훨씬 더 크고 웅장합니다. 와, 이제 해가 뜨니까 무지개가 이렇게 이어져서 멋있네요. 제가 빅토리아 폭포도 가봤지만 그곳과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여기는 스탠다드하게 언제나 물이 저만큼의 수량을 유지를 하고 있는 곳이고, 빅토리아 폭포는 건기랑 우기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좀 다르게 물이 떨어지는데, 확실히 빅토리아 폭포가 더 높고 그리고 더 웅장했습니다. 물론 우기 때요. 근데 이곳은 좀 다른 그런 멋이 있네요. 되게 마음에 듭니다. 되게 좋습니다. 아, 무지개 너무 오랜만에 보네요. 나이아가라 폴스가 보는 시선에 따라서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가까이 오면 올수록 좀 더 커 보이네요. 멀리서 볼 때랑 정말 다른 모습이네요. 사실 오늘 되게 추울 줄 알았는데, 추울 줄 알고 이렇게 파카를 입고 왔는데 오늘 되게 따뜻합니다. 오씨. Surprise, mother. Hey, what's up? Really? How are you doing, man? 안녕. 알았어. 와. 여기가 위에서 봤던 것처럼 무지개가 위에 지금도 여기 떠 있고, 좀 한 38m 정도 내려왔다고 하네요. 지금 물이 많이 튀고 있고요. 훨씬 더 가까이서 보니까 훨씬 더 커 보이기도 합니다. 웅장합니다. 소리도 크고요. 일단은 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까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욜로튜브였고요. 정말 멋있었습니다. 멋있고, 아까 전에 정말 더웠는데 여기 와서 물을 마시니까 정말 추워졌어요. 일단 빨리 올라가야 되겠고, 혹시라도 캐나다나 미국 뭐 저희 버팔로 쪽을 가게 된다면은 여기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 쪽으로 오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욜로튜브였습니다. 아추! 아추!